2019년 그토록 열망하던 7호선 철도 유치와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 등 살기 좋은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포천. 그러나 현재 우리시 14개 읍면동 중 9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포천시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고찰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구란 무엇일까요? 인구는 활기 넘치는 포천으로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출산율은 지역경제 침체 및 경쟁력 하락 위기 등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합니다. 포천시가 인구 정책을 시스템화하고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발굴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인구 유입 단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생, 군인, 기업체 종사자 등 실거주자 관내 전입 유도를 하며 두 번째로 장기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교육 환경 개선, 광역 교통망 구축, 도시 재생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등 부서별 협업 시스템 구축과 인구 유입 종합 정책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인구 영향 평가와 포천시의 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구 정책은 많은 기관과 단체가 같이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2019년 11월 27일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미래지향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구는 우리의 미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두의 지혜를 모을 시기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포천시로 같이 만들어가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